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삼동파 주화 나눔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근데 이제 당첨자분들 선정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하여튼 한주 동안 너무도 하여튼 안 좋은 하여튼 뭐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밭에 오면서 이렇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정정해서 올려드리고자 팝밭에 섰습니다. 지금 크기는 저렇게 지금 됐습니다. 지금 저 보죠. 합자를 보이시죠? 제가 맨날 저거 뭐 뽑지도 않고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주화도 지금 이렇게 달고 있는 상태고요. 다 똑구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히려 밑에 쪽이 이게 지금 위에가 높고 밑에가 이렇게 경사가 진 거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나나미가 진 건데, 밑에 애들이 더 크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화 수확은 앞으로 한 20일 장마 전에 이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요 자색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동파 주화 나눔. 이번에 이제 그 며칠 동안에도 보니까, 50개의 댓글들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주화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주화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댓글이 50개 이상이신 분에게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번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택배비 4,5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된 뒤에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보라고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분들은 당첨이 되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될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주고받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것은 제외하고요. 이번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2차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주화는 지난번에도 보내드릴 때뭐 15개를 했지만은 다 20개 이상씩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말로는 15개를 하지만 20개 넘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은 그렇습니다. 올해 적은 양만 남기고 그 모주까지 전부 다 뽑을 거예요. 뽑아서 다 나눔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 또 좋은 저 카페 있으면 공유도 같은 공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삼동파 재배가 다른 분들이 올렸던 거하고 저하고는 확연히 틀릴 겁니다. 삼동파가 이렇다는 것도 또 틀릴 효농 재배법도 틀리니까 그런 것을 좀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올해 그 주화 지금 달린 거 시작부터 그다음에 모주가 분열이 되고 나면은 모주 또한 전부 다 뽑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